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이지영입니다. 만일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다면 어느 지역을 떠올리시는지요?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개인이신 경우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교민이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낯익은 이름의 지역을 먼저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저희 국민이주에서도 뉴욕시의 부동산들을 소개해 드리기도 했죠. 이들 지역이 도심 지역이고 인구도 많으니 일단 부동산 투자에 좋은 후보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는 모든 면에서 많은 변화의 양상을 가져왔습니다. 미국 부동산 마켓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의 양상을 알아보고 2021년 미국 주거용 부동산 새로 뜨는 도시 추천 베스트 20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세 편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준비했어요. 이번 첫 영상에서는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그 배경을 알아봅니다. 2021년 미국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일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추려봤는데요. 첫째,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은 지금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셀러의 마켓이라는 것입니다. 이자율은 낮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값도 많이 올랐고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거용 부동산 마켓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단독주택입니다. 이는 매매시장과 렌탈 마켓 모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의 두려움 때문에 되도록 집단 건물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쉽게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미국에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구매 경향은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주요 개인주택 구매자의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요 주택 구매자들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Y세대라고도 불리는 밀레니얼 세대는 대략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분들을 말하는데요. 밀레니얼 세대 주택 구매자들의 특징은 소위 워라벨,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자신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적화된 주택을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고급스러운 부엌 시설, 거기에 친환경적인 주변까지 이런 것들이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을 구입할 때 추구하는 특징들입니다. 2020년 미국 단독주택의 점유율은 무려 99.1%였으며 단독주택 임대율도 95.3%에 달했습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투자 회사들이 놓칠 리가 없죠. 인비테이션 홈과 락포인트 그룹은 10억 불의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미국의 선벨트 지역인 서부, 동남부, 플로리다와 텍사스에 단독주택 단지를 구입해서 렌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인지 워터사에서도 8억 불을 들여서 선벨트 지역에 역시 단독주택 단지를 건설해서 렌탈 플랫폼 비즈니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임대용 단독주택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인 아메리칸 홈 포 렌트와 인비테이션 홈즈 회사는 이 사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님들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 9천만 채에 달하는 단독주택 마켓에서 아직은 기관 투자의 진입이 2%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개인 투자자님들께 기회가 많이 있다 이런 뜻이죠. 단독주택 시장에 비해서 다세대 주택, 즉 멀티유닛 시장의 경우를 보면요. 기관 투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이미 50%가 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이동입니다.
미국 우체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40만의 인구가 대도시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중 가장 큰 인구 이동이 있은 도시는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미국에서 사무실, 주택, 렌트가 가장 비싼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의 대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더 생활비가 저렴한 다른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은 미국의 기업들이 물가가 비싸고 세율이 높은 주를 떠나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미국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도시를 떠나는 미국 기업들이라는 제목의 별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부동산의 동향의 변화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공들여서 제작했습니다.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대도시를 떠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옮겨간 주는 어디일까요? 옮겨간 기업이 많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1번, 텍사스. 2번, 플로리다. 3번, 오하이오. 4번, 테네시. 5번, 콜로라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사 간 도시 탑5는요. 1. 텍사스주의 케이티. 2. 텍사스주의 리치먼트, 3. 텍사스주의 프리스코, 4. 뉴욕주의 이스트 햄튼, 5. 텍사스주의 조지타운입니다. 한 곳만 빼고는 모두 텍사스주죠? 뉴욕주의 이스트 햄튼은요, 특기사항으로 작년 이곳으로 이사한 사람들은 뉴욕시의 슈퍼 리치 계층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위협을 피해서 넓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하고 작은 해안 도시로 이사 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826채의 집이 팔렸고, 이런 추세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죠. 오늘 여기까지 미국 부동산 동향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두 개의 영상에서는 이런 미국의 시장과 사회의 변화 속에서 새로이 뜨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 시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